Hello, this is Captain Zhang. Tonight we're gonna study Lingual Vocabulary, Day 44, Speech 286. 이게 queer 가겠습니다. Queer. 저 queer는 쓰임새가 놀랍게도 한자어의 구할 구자랑 일치합니다. 네, 라틴이랑 중국어가 옛날에 하나였나 봐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도 인류 언어가 뿌리가 한 군데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다기원설도 있고, 또 그 다기원설은 이제 원인자가 여러 군데라는 거죠. 근데 여러 군데인데 서로 또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뭐 정립된 건 없습니다. 근데 쓰임새 자체는 구할 구자랑 일치한다고 생각하면은 콜 들어간 거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콜, seek, ask 다 구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다, 뭐 답을 구하다. 이걸 다 해결됩니다. 놀랍게도 포괄하는 범위도 거의 일치합니다. Quest, Quest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Acquire. 자, Acquire, 우리 그 저번에 Reacquire 넣어달라고 그랬죠. 예. He will definitely be there to reacquire you. 예, 요거 reacquire. 다시 얻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중요하다고. Obtain, gain, get, 얻다, 습득하다. Queer. Acquisition. 자, acquire의 명사형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cquisition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acquisition은 획득물, 취득. 획득, 취득도 있고, 획득, 물, 취득, 물도 있다. 물에 동그라미를 쳐달라. 라는 겁니다. 물. Sensei. They'll acquire new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this experience. They'll acquire new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this experience. Through this experience. 자, through가 다소 필요하겠네요. Next one. Require. 자, require는 다시 구하다. 필요로 하다. 자, 역시 요구가 되겠고, 요구하다. Need. 규정하다. 필요, 조건. Requirement. 필요, 조건. 자격, 요건, 요구물. 요구물도 된다. 자격, 요건도 된다. 요건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B. To be a top athlete requires self-discipline. To be a top athlete requires self-discipline. 자, 투부정사 용법 중에는 명사적인 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동명사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명사구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to be a top athlete 시 requires 한다 된 겁니다. 그래서 to be a top athlete 시 주어부라는 것까지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requires self-discipline.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셀프 디스플린을 또 잘 모르는데다가 그러면 셀프 디스플린 나오면 다시 또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후반부가 안 되면 이 문장은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죠. 이해됩니까?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그 스스로 학습? 뭐 이런 개념입니다. Next one. 예. Inquire. Inquire, 묻다. 자, 안에서 구한다. 안에서 구한다라는 거는 물건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구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정보를 묻는다든가 의견을 묻는다든가 다시 말해서 ask에 묻다, ask도 사실은 묻다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inquire는 묻다 의미만 갖게 됩니다. Did you get that? Yes. 자, in이 들어가는 순간 내면이고 내면이를 물어본다는 것은 물건을 구하는 거랑 다르다. 묻다. 그러면 inquire into. into 들어가는 경우는 조사하다 됩니다. into가 들어가는 경우는 자, 보세요. 전치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 inquire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자동사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뭐뭐를 조사하다, inquire를 썼을 때 뭐뭐를 조사하다로 오해를 하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뭐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뭐으로 들어가는서 거기를 자세히 아는 조사를 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inquire into에서 inquire는 자동사다라는 겁니다. Did you get that? Yes. 예. Investigate. 자, investigate는 반면에 전치사 없이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바로 조사하다가 됩니다. 그 두 개의 의미는 inquire into나 investigate나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감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investigate는 타동사를 목적으로 바로 조사하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반면에 inquire into는요, 조사해서 마치 뭐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하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감의 차이입니다. inquiry. Inquiry, EN인 경우도 있는데요. Inquiry는 설문조사 경우입니다. 설문조사에 대부분 가장 많이 쓰이는 표기법은 Inquiry입니다.
오케이? 네. 예. 물음이죠, 물음. See, I'm calling you to inquire about the last model. I'm calling you to inquire about the last... sorry, last가 아니에요. I'm calling you to inquire about the latest model. I'm calling you to inquire about the latest model. 자, 요 문장은요, 생활회화로서 전체 다 가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지금 전화 통화하는 중입니다. 전화 통화하는 중에 I'm calling you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m calling you의 범위를 잠시 봅시다. 우리가 전화하려고 막 누르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어요. 우린 보세요. 우리 이것도 전화하고 있어야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것도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국어는. 그러나 영어는 좀 다릅니다. 요거는요. 요 경우는 I'm calling you라고 안 합니다. 이때는요. 요거는 그냥 I'm trying to call you입니다. 이해됩니까? 전화하려고 시도한다고 하지. 이걸 가지고 전화한다고. calling, 전화한다고. 우리말은 되지. 영어로 calling 쓰면 안 됩니다. 이때는. 다릅니다. 영어는 명확히 나누고 있어요. 지금 전화 안 걸렸잖아. 전화 누지르고 있는 걸 우리 다 전화하던. 정말 애매모호하죠. 가만 생각해보면 한국어는. 예. 너무 폭언하는 범위가 많아가지고. 예. 이런 거 가지고 한국인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실제로. 의미상 차이 때문에. 서로 의도한 바가 달랐어. 그렇다고 두 사람이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야. 예. 좀 안타깝죠. 영어는 이런 거 가지고 충돌은 좀 비교적 적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나뉘기 때문에. 요거는 I'm trying to call you고, 요게 I'm calling you.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이 I'm calling you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I'm calling you to inquire about the latest model. 요건 문장 전체 해주시고요. D. The detective inquired into your suspect alibi. Detective inquired into your suspect alibi. 여기서는요, 어디까지, 요거는 후반부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Inquired into your suspect alibi. 다 해주세요. 자, 우선 하나씩 봅시다. Inquired into. 그 suspect 용의자의 혐의로 그 알리바이로 조사에 들어가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의미는요. 뭐뭐를 조사하다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inquire into가 나온 예가 돼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a suspect alibi 이런 용어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끊으면 안 되고요. a suspect alibi 그래가지고 inquire into를 살려주려니까 이거 결국 다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자 발음상 중요한 부분은 알리바이 아닙니다. 알리바이. alibi입니다. alibi. 물론 요거는 법정 어떤 형사 문제에 관한 수능은 아직 제가 특기가 출제된 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alibi라고 안 한다는 거. 네. conquer. 네. 나오면이 다 틀린다 진짜. alibi는 뭐지? 다 틀린다 진짜. 그리고 지금 내가 수업하니까 alibi라고 얘기를 해 주지. 이거 자습을 하거든 뭐 지금 학원 가서 수업을 듣던 여기 이 동네 강사들은 다 알리바이라고 그럽니다. 장담하는데 99.9%. 그러니까 네. 한국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말하는데도 네. The detective inquired into a suspect alibi. 예, 이렇게 안 비치죠. 그래요. 그 사기꾼 토익 50회 맞았다는 강사도 이렇게 다 그냥 예, 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뭐 예를 들어 allow 같은 거 있죠. allow 뭐냐 뭐 듣다 보니까 책 안 보고 강의만 듣고 있으니까 allowed 이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단어지? 책을 보니까 allow 돼 있더라고요. LR 발음도 정확히 할 수가 없어. 일본에서 오셨나? 근데 제가 자칭 토익 50회 만점에 호주 그리피스 대학 갔다 왔다는 또 다른 강사입니다. 아, 그 사람은 50회 만점이 아니구나. 7회 만점이라고 주장하고 호주 그리피스 대학 나왔다. 학부 대학원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었는데,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도 몇 개 틀리게 풀어줬어. 토익 문제 푸는데 그 이상해가지고 찾아갔거든요. 끝나고 청강 갔다가 예 찾아가니까 막 피하면서 나 개인 과외는 안 해요 이러면서 그러면 도망가는 비가 약간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 나 그 수업 중에 물어보면 이거 아닌데요 하면은 너무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끝나고 내가 조용히 찾아갔거든.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때까지도 이분이 틀렸을 거라 생각을 안 했어. 발음은 저렇게 좀 사기꾼 같지만은 그래도 호주 그리피스 대학을 나고 토익 7회 만점 잘하는 나 믿었거든. 처음부터 의심은 안 했고 이분이 맞다고 그러는데 내가 틀린 거겠지 라고 생각해서 갔던 거야.
나 그때 확신이 있었으면 안 찾아갔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피하자. 어? 나 개인 과외는 안 해요. 도망가. 울산의 대형 영어학원입니다. 대형 영어학원. 굴지의 전국 체인점 중에 하나예요. 네. 토익 전문학원. 그런데도 그러더라고. 짐작이 안 가네. J로 들어 시작합니다. J. J. 예. 네. 정. 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분명히 요거는 학원 가도, 그 다음에 혼자 공부를 해도 다들 알리바이로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네, 나오면 전멸이다. 이거 진짜. conquer 가보겠습니다. conquer의 발음상의 특징은 conquer 안 하고 conquer로 갑니다. 놀랍게도 우를 안 집어넣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q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정복하다, 이기다, 극복하다. 예. 네. 괜히 그 배운 대로 해가지고 conquer 하면은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어? 이상하네. 예. 그래가지고 come. 자, 함께 구하다. 예. 정복하는 것도 뭔가를 구하는 거죠. 세계를. 그러니까 내가 그 구할 구자랑 내가 그거를 원해서 구, 원하는 구랑 다릅니다. 알죠? 구조할 때 구랑 내가 원하는 저기 그것을 가르침을 구한다의 구랑 두 개 구자는 소리만 같이 한자로 다른 거 알죠? 네. 예. 오케이. defeat, surrender, yield. surrender는 잘 합니까? 네. 예, render가 주자죠. so는 밑으로고, 밑으로 주다. 예. Spartans, no surrender. 예. no retreat. we fight until die. 예. 예. 그 300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conqueror 가보겠습니다. conquer 아니고 역시 conquer 되겠고요. 그다음에 약 다시 변칙이 생깁니다. 밑에서 conquest가 아니고 conquest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q를 원칙적으로 살려준 발음 되겠습니다. conquest 점령지도 된다. 오케이. e 이 have to 주는 conquer the fields. he have to 주는 conquer the fields. 자, help 봅시다. 여기서 어려운 좀 오히려 help인데요. 자, help 같은 경우에 영식 영어에서는 투부정수 들어가고요. 미식 영어에서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각각 접근이 다른데요. 영식 영어에서는 뭐뭐 하도록 돕는다. 투부정사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미식 영어에서는 help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준 사역, 준 명령으로 봅니다. 뭐뭐 하라고 돕다. 이해됩니까? 투부정사가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조금 내가 보조하는 개념이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 돼버리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어감상의 차이는 있다. 이해됩니까? 네. 네. 물론 영미식 둘 다 혼용되기도 하지만은 영식에서는 to 대합 목적어 to가 압도적이고 미식에서는 동사 원형이 압도적입니다. 오케이. 요건. 그다음에 구문상 conquer the fears. 그제 공포를 정복한다. conquer the fears. fear가 동사되고 명사 그대로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그들 여러 사람의 공포이기 때문에 fears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conquer the fears 구문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F. make a conquest of the world. make a conquest of the world. 자, conquest를 만들자. 점령지를 만들자. 이 세상에 혹은 하나의 정복을 만들자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크게 어렵진 않고요. request. 요청하자 요구하자. he refused my request to come an hour earlier. He refused my request to come an hour earlier. 자, 여기서는 the refuse my request까지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동그라미 해주세요. refuse 거절하다도 to를 받습니다. 거절하다, 희망동사, 명령동사, 거절동사는요. 전부 다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to를 받습니다. 뭐 하기를 거절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ing를 써버리면 곤란해져요. 왜냐면은 쭉 하오던 거를 거절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던 걸 어떻게 거절해? 하다가 중단하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이해됩니까? 중단하다는데도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하던 거를 거절하다는 표현은 없다. 영어에서는요. 꼭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발음상 어려운 부분. come an hour earlier. come an hour earlier. 부분입니다. h 탈락되고요. 일단 on이 강세가 없어서 come an hour earlier. in으로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음 in하고 사실 여기서는 강세가 없어가지고 구하기 그 뭐야 저기 분석하기가 조금 힘든데 분명한 거는 강세가 없지만은 원어민들은 왜 안 헷갈릴까요? 여기서 in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죠. come an hour earlier 자체를 한 단어로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next one exquisite 정교한 delicate
delicate 아닙니다. delicate 해주세요. 형용사는 delicate입니다. 매우 훌륭한. 오케이.